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작심한 듯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제질서 변화에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 문제 제기를 하며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 국제사회에서도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비판 여론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 비판에 대해선 국제질서 변화에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당 측에서 조금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을 통해서 정부 정책, 외교 정책을 비판하신다면은 여야 간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않을까.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 등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수라고도 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한일 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굴종 외교, 조공 외교라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기껏 만찬에서 폭탄주 말아 마시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 정상 외교입니까? 앞서 대통령실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던 독도 위안부 문제 논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오고 간 대화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언급에도 침묵으로 넘겼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